자, 오늘 해볼 게임은 카이로 소프트사의 기획자 스토리. 옛날에 침착맨님이 만화가 스토리 게임 영상을 올린 것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사실 그 영상을 본 게 제가 게임 스트리머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계기 중 하나였는데, 오늘 마침 같은 카이로 소프트사의 게임을 플레이해보게 되었네요. 바로 가보죠. 안녕하세요. 앞으로 감자엔터의 비서를 맡게 된 최비서라고 합니다. 이곳은 솔로 가수가 모이는 연예 기획사입니다. 한국 밀리언 대상을 목표로 함께 열심히 합시다 라고 최비서가 말해줬어요. 자, 여기 신임 모집 가능 이렇게 써있어요. 잠깐만요. 대학로 주변이랑 홍대 주변에서 이제 캐스팅을 할 수가 있네. 근데 홍대 주변은 되게 비싸다. 1000골드에요 무려. 아, 근데 지금 한정된 자산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초반에 캐스팅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되나 모르겠어요. 1000가? 잠깐만, 이거 돈 벌 수 있나? 자, 그럼 1000골드 갑니다. 화끈하게 1000골드 해가지고 재능을 찾죠. 화끈하게 갑시다. 기획사의 우수한 직원이 홍대 주변에서 스카웃을 시작했습니다. 자, 홍대 주변에서 신인을 스카웃한 결과 무려 5명의 신인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좀 재능이 있을까요? 부산시의 유민지씨. 저희 회사의 약간 모토는 음악을 잘해야 돼. 음악을 잘하면 돼. 자, 백유나씨. 잠깐, 너무 어려워. 와, 근데 잠깐만요, 댄스가 41이에요? 베토벤과 슈베르트와 바흐 전곡 암기 천재다. 아, 근데 6살은 좀 넘어왔는데? 아, 근데 첫 번째 신인이니까 유망주를 택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자, 다음 사람, 백성훈씨. 초등학교 때부터 가수를 동경했어요. 가수를 동경하긴 하지만은 실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분은 패스할게요. 자, 김메린씨. 어릴 때 발레를 배웠습니다. 잠깐만요, 작곡 천재다. 그리고 어릴 때 발레를 배웠다는 게 이게 굉장히 메리트예요. 자, 김메린씨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작곡이 너무 넘사벽이다. 나머지는 키워주면 되지. 김메린씨 가도록 하죠. 자, 김메린씨 착실히 레슨을 받아 빠르게 데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메린씨는 어떤 분야를 목표로 할까요? 김메린씨가 작곡도 잘하니까 싱어송라이터로 가죠. 약간 스텔라장처럼. 자, 싱어송라이터 하면 포크지. 자, 포크의 신분야 레벨 1 기타 연습생. 감자엔터의 첫 아티스트가 무사히 탄생했습니다. 바로 레슨을 시작해 데뷔를 준비합시다. 잠깐, 이름 바꾸는 거 있어요. 자, 개명합시다. 이 김메린은 조금 약해. 김메린 말고 겜제라니. 아, 겜제 안 돼. 그냥 메린으로 갈까요? 김메린보다 메린이 낫나? 자, 메린으로 갈게요, 그럼.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자, 보컬 레슨, 피아노 레슨, 댄스 레슨, 도서관에서 공부. 일단은 지금 작곡력에 비해서 지금 노래 실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노래를 조금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컬 레슨 갑니다. 아니, 처음에 그 1000골드를 때려 박아가지고 지금 500골드밖에 없어요. 자, 음성이랑 음정 늘었어요. 자, 지금 300골드 남았는데 한 번 더 갑시다. 한 번 더 가. 오, 좋아요, 좋아요. 대성공. 음성이랑 음정이 확 늘었어요. 잠깐만요, 100골드 벌써 부도 위기예요. 자, 활동하기가 있군요. 활동하기는 뭐지? 아, 잠깐만요. 행사 뛰어가지 돈 벌 수 있어. 이것도 6위 달고, 상정가 이벤트도 6위 달고, 지방축제도 6위 다네요. 그럼 지방축제 가야지. 자, 지방축제 가도록 할게요. 자, 새 테마 미소 발견. 아, 이게 곡의 테마인가 보다. 자, 미소를 발견했대요. 오, 잠깐만, 팬이 생겼어요. 자, 10명이 늘었습니다. 자, 한 번 더 가. 계속 가자. 자, 체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 보내도록 할게요. 자, 보상 180골드. 좋아요. 이렇게 가면 부자 되겠다. 자, 이제 체력이 4밖에 없는데? 자, 체력은 어떻게 채우지? 아, 가만히 있으니까 체력이 느네요. 잠깐만, 메린씨에게 오라가 발생했대요. 오라가 발생하면 레슨과 활동, 녹음할 때 평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이때 레슨을 받아야 돼. 잠깐만, 오라가 무슨 초사이어인 같은데? 이때 레슨을 시켜야지. 자, 보컬 레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좋아요. 대성공. 아, 오라 있으면 대성공으로 간다 무조건. 자, 좋습니다. 음성 36에다가 음정 25. 이거는 약간 신비주의로 가야 돼. 실력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데뷔해서 그냥 확 터트려줘야 돼. 자, 체력 다 찼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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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자, 레슨 해야 돼 이때. 자, 보컬 레슨. 자, 일단은 이때 돈이 없어. 잠깐만요, 그럼 행사를 뛰어야겠다. 그럼 행사 돈을 더 많이 벌어주겠죠? 자, 지방축제 가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보너스 받았어요. 자, 대호평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너스를 180골드. 자, 팬 11명 늘었다. 자, 일단 계속 돈을 벌죠. 자, 보상 180골드, 콘서트 포인트 2포인트 발견. 자, 팬이 계속 늘고 있어요. 플러스 11. 자, 여성 팬들이 좀 많은데? 자, 동성 팬들이 많다는 거는 이거 실력파라는 거야. 자, 체력이 7밖에 없는데 한 번 더 굴립시다.
어? 잠깐만 대호평! 자 보너스 180골드 또 받았어요? 자 이제 부잔데? 음성이랑 댄스가 떨어지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면 노래 실력이 왜 떨어지는 거지? 자 공부도 좀 하자 작사를 좀 키워야 돼 아 댄스는 포기합시다 작사랑 작곡 그리고 노래 이걸로 승부를 봅시다 싱어송라이터예요 이 친구는 어 50점이 만점이에요? 잠깐 50점이 만점이면은 이제 그러면은 보컬을 더 키우죠 보컬 가자 자 음성 5 음정 4 자 좋습니다 음성이랑 음정 거의 50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음반 가자 음반 갑시다 자 신곡 제작 자 일단 음반사를 결정을 해야 되죠 자 스마일 레코드 여기 300골드거든요 대부분 합격 가능 자 여기로 신청해 보도록 할게요 긴장되지만 평소에 레슨을 떠올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메린씨가 이야기해 줬어요 자 오디션 아 노래 부르고 있어 아 춤까지 추는데? 오 잠깐만요 와 대박 만점인데? 합격 축하합니다 당신 같은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게 됩니다 데뷔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곡 제작 가야지 잠깐만요 노래 테마를 결정할 수가 있나봐요 제작비가 다 다르네 사이 좋은 테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응원, 미소, 용기, 밤하늘 자 이 사이좋은은 우정에 관한 것 같아 응원은 약간 뭐 힘내 약간 그런 노래 같고요 이 밤하늘이 끌리긴 한데 500골드에요 500골드 자 일단 그러면은 사이좋은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작사 작곡은 본인이 해야지 이제 매력적인 거죠 300골드로 제작 결정 다음 화면에서는 신곡의 콘셉트를 분배합니다 신곡에 분배하면 콘셉트 포인트는 소멸하지만 가수에 축적되어 목표 분할을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에다가 콘셉트를 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우정에 관한 노래인데 멋있을 필요가 있나? 우정 노래잖아요? 약간 수수, 소박 그리고 약간 흥겨워야 될 것 같아 자 소박함, 귀여움, 흥겨움 여기다가 다 투자를 했어요 렛츠고 데뷔곡의 테마는 사이좋은이군요 좋은 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테마 잘 맞췄어 자 목표 분야와 테마의 상성이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뮤직통신 최신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감자엔터에 소속된 기대주 메린씨가 신곡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완성까지는 작사 작곡 녹음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각각 지정된 스태프가 제작에 돌입합니다 이 월간 뮤직 감자엔터에서 내는 거 아니냐고? 아니 세간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이 이 메린 씨를 주목하고 있어요 자 메린의 신곡 작사를 진행합니다 아 이 시가 그 작사인가 봐요 자 8 9 13 14 0 아닌데? 작사 능력이 너무 떨어졌나 본데? 작사 망한 거 같은데? 자 작곡은 좀 잘 나오기를 자 곡 봅시다 19 22 자 24 높은 건가? 일단은 가사보다는 곡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다음은 녹음 작업 자 레슨 갱신 시기가 되었다고 해요 앞으로 1년간 어떤 레슨을 들을지 선택합시다 아 레슨을 선택을 할 수가 있군요 좋습니다 이거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무소 규모로는 최대 4개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갱신은 특별히 음악협회에서 보조금을 받았으니 자금은 신경 쓰지 말고 선택해주세요 자 그럼 일단 댄스 레슨은 안 하고 있으니까 자 댄스 레슨 포기하고 오 공연 감상이 작사랑 품격이 올라가네 잠깐만요 조깅도 작사 올라가 자 도서관 공부를 빼고 조깅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레슨으로 1년간 열심히 합시다 좋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갱신료가 발생한대요 자 녹음 전에 그러면 보컬 레슨을 시켜가지고 음정을 높이죠 약간 벼락치기 잠깐만요 음성이랑 음정이 많이 올랐어요 자 드디어 신곡 녹음 날이네요 목표 분야와 테마의 상성도 좋으니 열심히 노래할게요 이 음성 포인트가 최대한 높게 나와야지 이제 좋은 노래가 되는 거죠 어 좋아요 보컬 좋았어 보컬 28 자 일단 곡이 좋고 센스 좋고 음성이 좋아요 근데 가사가 제일 약하다 일단 신곡이 완성되었습니다 데뷔곡이 완성되었습니다 타이틀 후보는 정성의 길입니다 발매 준비에 들어갑니다 정성의 길 약간 좀 그런데 일단은 발매 결정 신곡 발표일은 다음 주입니다 기대되네요 이거 잘 될까? 이거 얼마나 팔릴까요? 어 잠깐만요 16,000장 20,000장 자 1주차 판매량이 29,695장 음악 히트 차트는 64위 좋습니다 64위 와 벌써 차트인했어 미묘한 이치지만 앞으로 착실히 팬을 늘려나갑시다 64위 좋아요 이거 얼마까지 팔릴까? 자 7월 1주부터 9월 4주까지 로열티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작권료인가봐요 자 와 잠깐만요
와, 950골드 벌었어. 음반 장사가 돈이 되네. 자, 5만 장에다가 로열티 들어온 거 하니까 950골드가 됐어요. 자, 올해도 각 회사의 음악상이 발표되는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올 한 해 가장 화력한 소속 가수에게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감자엔터의 후보자는 무려 메린님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 명밖에 없잖아. 자, 메린씨 화이팅!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일 레코드 음악상 발표일입니다. 올해 격전을 뚫고 후보에 오른 것은 이 네 명입니다. 침팬지 엔터 차차박씨, 한강기획사 양희진씨, 아이즈 엔터 홍백설씨, 감자 엔터 메린씨. 와, 저희 메린씨가 가장 돋보이는데요. 과연 누가 이 영광을 손에 넣을지 발표하겠습니다. 두 분, 올해 스마일 레코드 음악상은 침팬지 엔터의 차차박씨 축하드립니다. 차차박씨에게는 상금 1000골드와 멋진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아깝게 수상은 놓쳤지만 열심히 노력해 다음에는 꼭 수상합시다. 자, 이거 수상 목표로 가야겠네. 잠깐, 오라 잠깐, 이 오라 발생했을 때, 자, 그럼 보컬 레슨, 자, 음정이라도 조금 높여볼게요. 잠깐만요. 50이 만점이 아닌데? 아니, 50이 만점이 아니었어. 50을 넘는 건 확률인가봐요. 자, 수상한 사람이 왔어요. 매번 신세가 많습니다. 시내 모처의 지하 카지노에서 비밀스러운 이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 잠깐만, 비밀스러운 이벤트 뭐야? 보수는 많지만 각오는 해두시길. 약간 여기 가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도주 루트는 확보해두었으니 안심하고요. 와, 잠깐만요, 1500골드인데? 잠깐만, 1500골드면은 거절할 수가 없는데? 잠깐, 눈 딱 감고 한 번만 갈까요? 연예계는 한순간이다. 아, 이건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락갈 수 없지. 우리 메린씨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자고요. 아니, 잠깐만, 미련 주지 말라고요. 자, 조깅 갑시다, 조깅. 오, 계속 오르는데요? 음성, 작사 계속 오르고 있어. 자, 작곡은 이제 피아노 레슨이죠. 작곡은 안 오르는데? 랜덤인가 이거? 작곡만 그러는 건가? 작곡은 50이 한 개인가 봐.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서 안 오르면은 안 오르는 걸로. 작곡이 안 올라. 세 번 했는데도 안 오르면은 안 오르는 것 같은데? 탤런트 기획사 굿즈 제작 전문 펌프킨 상사에서 나왔습니다 라고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기획사 가수에게 굿즈를 제작하는 것은 어떠신지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잠깐만요, 굿즈 제작을 제안하고 있어요? 자, 에코백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달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잠깐만, 달력을 만들면 오라 발생. 일단 달력을 내보도록 할까요? 달력 내보자. 자, 네, 달력이군요. 이번 제작으로 소속 가수에게 오라가 발생했습니다. 잠깐만, 오라... 잠깐만, 마침 또 오라가 걸렸는데? 아, 잠깐만, 가자 이러면. 자, 야,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와, 잠깐만요, 대호평! 1500골드에다가 보너스 3000골드? 새 테마 댄스를 발견했어요? 팬이 떨어졌어. 팬이 15명이 사라지는 대신에 와, 거의 5000골드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 가수들의 레파토리 좋은 앨범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걸로 가면 돼. 자, 이 돈으로 레슨 갑시다. 레슨 가자. 모 기획사 아이돌 메린 학교 폭력 증언 잇따라 당분간 자숙하겠다 발언. 아니, 잠깐, 학교폭력은 아니었다고요. 학교폭력은 아니었어. 자, 좋습니다. 이제 신곡 제작 갈까요? 능력치 꽤 좋은 것 같은데? 자, 테마는 사이좋은으로 한 번 더 우려먹는 걸로. 뭐, 우정 전문 가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스택랜드 4부까지 했던 것처럼 이 사이좋은도 4부 정도 해야 된다. 자, 12만장 도전 가보죠. 자, 그럼 이번에는 포인트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귀여움까지 다 채웠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더 채우느냐 이건데, 기바람이랑 흥겨움 좋습니다. 4스푼씩. 자, 기바람 4스푼, 흥겨움 4스푼 넣어가지고 가도록 하죠. 제작 개시. 와, 잠깐만요, 사이좋은이 레벨 3으로 레벨업. 자, 신곡 콘셉트와 테마가 맞아 사이좋은이 레벨 3으로 레벨업. 와, 이러다가 우정 전문 가수가 되겠는데. 자, 신곡 작사를 진행합니다. 21, 26, 33! 와! 잠깐만요! 34! 자, 가사 34! 여태까지 최고 점수죠? 자, 이제 작곡을 진행합니다. 자, 25! 29! 30! 와, 좋습니다! 와, 이번에 다 30 넣었어. 자, 드디어 신곡 녹음 날이네요. 같은 테마를 연속해서 불러서 조금 불안하지만 어떻게든 노래하기... 같은 테마를 너무 우려먹으면 안 되나 보다. 아, 이번까지만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사골이었다. 너무 우려먹으면 안 돼. 자, 제발 잘 나와라. 그래도 노래 잘 부르잖아요 이제.
아 근데 너무 안 오르는데? 잠깐만요 좋아요 어? 잠깐만 48! 와 잠깐만요 실력으로 극복했다 자 타이틀 후보는 정성의 길 2 잠깐만 이거 너무 우려먹는 거 같잖아 정성의 길 2는 뭐야 와 좋아요 그래도 시랑 곡이랑 음성 신기록을 세웠어요 자 발매 결정 자 신곡 발표일은 다음 주입니다 기대되네요 자 과연 잠깐만요 처음으로 받는 팬레터 자 팬레터 처음으로 받아요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학교길에 음반 가게에 자주 들르는데 거기서 발견한 메린씨의 신곡의 마음을 대학교 팬을 들었습니다 아직 음반 가게에서도 찾기 힘들고 친구들도 다들 모른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유명한 히트곡을 낼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 응원하면서 신곡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자 팬레터를 처음으로 받았어요 경주시 박재훈 네 친구 와 각지에서 메린씨의 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자 이제 신곡 발매됐습니다 와 벌써 5만장 와 잠깐만 1주차 판매량이 57,272장 음악 히트 차트는 33위 와 많이 올랐어요 33위 고지가 보입니다 탑10까지 고지가 보여요 와 잠깐만요 와 10만장 돌파 2주차가 10만장 돌파예요 이대로 매상이 어디까지 늘어날지가 기대되네요 와 잠깐만 12만장 돌파했어 12만장 자 7월 1주부터 9월 4주까지 로열티 통지서가 왔습니다 과연 와 잠깐만요 로열티 2117골드 TV라디오 200골드 노래방 사용료 322골드 2638골드 와 대박인데요 자 이제 한번 라이브 한번 가볼까요? 어 잠깐만요 시민홀에서 라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3,000명 수용을 하는데 손자와 조부모가 많이 오는 홀 자 일단은 메린씨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죠 메린씨가 손자와 조부모한테 인기가 있을지 갑니다 800골드의 개최 매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제발 춤 못 추는데 춤을 열심히 추고 있는데요 와 근데 잠깐만 입장객 많아요 입장객 많아 자 1240명 자 1240명 아 근데 아 반도 못 채웠는데? 반을 못 채웠는데요? 괜찮나? 아 적자야 동원 관객수 1240명 만족도 66% 408골드를 잃었어요 빈자리가 제법 눈에 띄었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팬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정진을 해가지고 더 많은 팬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죠 아 근데 노래가 이제 안 느는데? 자 조깅 계속 어 노래 늘었다 노래 1 늘었고요 자 작곡이 안 느니까 계속 작사를 늘려줘가지고 메꾸도록 하죠 작곡이 안 되는 거를 작사로 커버를 한다 자 렛츠고 음성 67, 댄스 14, 작사 69 좋아요 자 올해도 각 회사의 음악상이 발표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자 그럼 일단 가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메린씨 과연 올해의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강기획사 양혜진씨, CG기획사 노영진씨, 침팬지 엔터 차차박씨, 감자 엔터 메린씨 올해의 스마일 레코드 음악상은? 감자 엔터 메린씨 와 메린씨가 스마일 레코드 음악상 수상을 했습니다 제2회 스마일 레코드 음악상 감자엔터 메린씨 와 메린씨에게는 상금 1000골드와 멋진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좋네요 와 수상 효과로 이후 CD 매상과 라이브 관객수가 대폭 상승합니다 여기까지 성장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빨리 컸는데 근데? 2년 만에 음악상을 시상을 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잠깐 이거 오라 아니에요 오라? 잠깐 이 오라 떴는데 자 이걸로 한번 보컬 레슨 가볼까? 자 이 오라가 뜨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대성공 잠깐만요 와 노래 진짜 많이 늘었어 슈퍼 디바 탄생 자 좋아요 이제 품격도 72 작사 80 이거 아마 99가 끝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를 음반회사를 이적시키죠 남산레코드는 신청비 1200골드 중견 음반회사 합격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자 노을레코드는 이제 신청비가 2000골드 트로트 가수가 많은 음반회사 음성과 음정이 중요하다 노을은 약간 조금 올드해 보인다 아 그래도 뭐 짬바가 있겠지 짬바가 있을 거니까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긴장되지만 평소에 레슨을 떠올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신인 오디션 자 갑니다
근데 약간 좀 연령대가 있어 보여요. 심사위원들이. 잠깐만. 제가 불합격은 상상도 못했다. 와, 잠깐만, 2000골드 날아갔어요. 와, 잠깐만, 이건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무슨 바닥을 탓하고 있어. 바닥이 좀 미끄러워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분하네요. 아니, 메린 씨 댄스 가수 아니잖아. 바닥 탓을 왜 해. 감자 엔터. 이대로는 안 된다며 사장이 직접 아이돌 데뷔 충격 발표. 오케이. 와, 진짜 턱걸이로 합격했다. 자, 진짜 턱걸이로 합격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남산 레코드 계약 성공. 나름 성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스타가 된 건 아니었군요. 자, 그러면은 신곡 제작 갑시다. 이번에는 새로운 소재로. 자, 그럼 밤하늘을 일단 뚫어볼까요? 밤하늘. 그럼 멋있으면서 섹시. 멋, 쿨, 섹. 멋있고 쿨하고 섹시하고. 자, 이렇게 갑니다. 아, 곡 제목 때문에 이거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기대도 23. 여러분, 기대도가 바닥이에요. 기대도가 바닥입니다. 잠깐, 이거 괜찮은가? 잠깐만, 타이틀 변경? 이거 뭐죠? 잠깐만, 제목 바꿀 수 있어! 자, 카운팅 스타. 자, 네 번째 곡 카운팅 스타 가도록 할게요. 아... 망한 것 같은데? 자, 순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잠깐, 돈이 없어. 굿즈 제작을 못하네, 돈이 없어서. 일단 넘기도록 하겠고요. 아, 큰일 났는데? 아, 이 회사의 경영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앨범도 망한 것 같고,